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비룡입니다. 오늘의 컨텐츠는요, 바로 족발 요리. 자, 오늘은 족발을 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그 맛있는 음식, 바로 여러분들의 불타는 금요일, 불타는 토요일, 그리고 출근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마지막 일요일날 시켜먹는 바로 족발 중에 풀족발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컨텐츠 만들기 위해서 제가 족발을 하나 이렇게 빼놨는데요. 자, 이 족발로 불족발, 여러분들이 주문을 했을 때 어떻게 불족발이 만들어져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가고 여러분들의 입으로 들어가는지, 자, 그럼 지금부터 파헤치는 시간, 지금부터 요리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이 톱니같이 생긴 왕뼈가 있어야 앞발입니다. 혹시 앞발을 주문하셨는데 이 뼈가 없다, 그럼 뒷발 또는 양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이 뼈를 뺐다는 뜻이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위입니다. 반달 모양 많이 보셨죠?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피가 항상 여기 구멍이 있어요. 피를 빼주고 자, 그럼 뼈를 빼고 깍두썰기 모양으로 자, 이제 앞발 같은 경우 살코기 양을 보시면 1.7kg에서 1.8kg 정도의 족발 앞발의 고기 양을 보여드리면 꽤 많이 나오죠. 앞발이 확실히 큽니다. 먹음직스럽고 또 콜라겐도 듬뿍 있어서, 뒷발보다 콜라겐도 듬뿍 있어서, 네, 참 먹을 게 많고 야들야들하고 부드럽고 맛있다. 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치찌개 먹을 때 뒷다리살 넣으면 약간 대부분 지방 없는 거, 어르신분들이 많이 찾아서 뒷다리살을 김치찌개에 많이 넣어 드시고, 젊은 친구들은 뒷다리 김치찌개보다 앞다리살을 넣은 김치찌개를 더 좋아합니다. 왜냐면 껍데기와 비계층이 있기 때문이죠. 자, 다리 두 개, 중간 이어주는 뼈, 새끼발가락 두 개, 왕뼈 하나, 날개 두 개, 대왕뼈 하나, 이렇게 해서 앞발 해체 끝났습니다. 짠! 앞발입니다. 자, 준비된 앞발에 미리 만들어 놓은 불족 소스를 초벌할 때는 살짝만, 양념을 많이 바르게 되면 구울 때 타기 때문에 살짝만 발라주세요. 자, 그러면 구우러 갑시다. 기린!
네, 여러분, 이제는 불족발도 그냥 먹는 것보다 치즈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겠죠? 자, 모짜렐라 치즈를 전자레인지 용기 안에 넣고 랩으로 씌운 후에 칼로 전자레인지에 잠시 후 불족과 맞춰서 레인지에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요 정도 돼야 맛있습니다. 요 정도. 살짝 은은한 숯불의 향을 배기 위해서 센 불로 한 후에 뚜껑을 덮어서 열을 감춰주면 숯불향을 살짝 덮을 수 있습니다. 개봉박두! 자, 이렇게 해서 구워진 숯불향을 낸 불족발에 양념을 한 번 더 요령 비롱의 매운 불족발 완성! 여러분, 비롱의 매운 족발 잘 보셨습니까? 오늘 이렇게 해서 치즈 퐁듀에서 같이 무수한가 맛있게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살코기를 치즈에 딱 넣어서 역시 치즈는 퐁듀기를 하나 사야겠어요. 레인지에 돌려 먹으면 치즈는 한계가 항상 있어. 콜라겐 덩어리.
냉동실에 있다가 나온 치즈라 수분이 좀 있네요. 소고기 초밥 맛 나. 역시 이렇게 주말에는 불족발당 먹어줘야 돼요. 발가락입니다. 아, 발가락에 진짜 이 콜라겐이 쫀득쫀득해요. 이게 불족발은 먹자마자 안 와요. 시간이 지나야 이제 괴로움이 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저는 천천히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 받는 날, 휴직 같은 주말에는 불족발로 스트레스 날려버리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비룡! 이거 불편하시겠다. 비룡!